이번에는 시럽을 고르게 잘 바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럽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굴곡 없이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 동일하게 잘 바르고 그리고 살에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럽은 컬러링을 바르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방법이. 그걸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시럽젤이 너무 유행을 해서 시럽젤은 세트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매번 시럽젤 컬러도 옛날에는 시럽젤이 여리여리한 색만 있었다 하면 요즘은 짙은 색까지도 다 있습니다. 시럽젤을 이해하실 때는 약간 컬러에 물 한 방울을 넣은 느낌? 물 한 방울을 넣어서 묽게 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럽젤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럽젤은 굉장히 묽습니다. 그래서 레벨링이 잘 되는 반면에 흘러 넘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서 컬러링을 하셔야 되고 시럽젤은 큐어링 램프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클 라인과 프리 엣지를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시럽젤을 잘 바르시려면 먼저 전 단계가 어떤 거냐면요. 베이스를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베이스를 굴곡 없이 발라놓으셔야 시럽젤로 잘 바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베이스 단계에서 굴곡이 생겨버리면 시럽젤이 그 굴곡 안에서 고여서 고르게 발릴 수가 없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굴곡을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럽젤은 그런 보완이 컬러링 단계에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굴곡이나 기포 없이 깨끗하게 완성하시는 게 시럽젤을 잘 바르시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부터 시럽젤 컬러링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컬러는 기본적으로 2콧을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시럽젤은 3콧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1콧은 매우 얇게 정말 내가 이 색이 맞나 싶을 정도로 2콧에서 컬러감을 주고 3콧에서 원하는 컬러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나는 여리여리한 느낌 손톱이 살짝 비치는 느낌이 좋아 하실 때는 2콧에서 멈춰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 시럽은 3콧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컬러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시럽 중에서도 지금은 잘 보이시라고 컬러감이 좀 짙은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럽젤도 마찬가지로 양 조절을 바틀에서 해주시고요. 처음에 1콧을 하실 때는 양을 정말 조금만 떠서 할게요. 컬러를 바를 때는 밑에를 완성시키고 시작했다면 시럽은 큐티클 라인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왜냐면 큐티클 라인이 양이 좀 많아도 돼요. 왜냐면 시럽 특성상 큐티클 라인과 프리엣지 부분이 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큐티클 라인에 조금 양이 많아도 돼요. 바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위로 밀어지고 밀어주면서 큐티클 라인까지 왔다 하시면 그냥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고 기본 컬러링을 하실 때는 붓을 세워서 각도 조절을 하셨다면 시럽은 조금 붓자국이 나도 돼요. 붓자국이 나더라도 브러쉬를 조금 눌러서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큐티클 라인부터 해주고 제가 눌러서 양을 고르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양 조절을 위해서 브러쉬를 좀 눌러서 바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시럽은 레벨링을 하기 때문에 붓자국이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프리엣지 부분을 조금 더 떠서 수축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원콧을 끝낼게요. 원콧을 마치고 나면 내가 원했던 컬러감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작업을 해주시고 2콧은 당연히 원콧보다는 양을 많이 떠주시고 큐티클 라인부터 동일하게 또 올려서 해주시고 시럽은 넘치는 것을 감안해서 브러쉬를 눌러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컬러랑 다른 점은 브러쉬를 좀 눌러서 붓자국이 나더라도 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눌러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르게 컬러가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럽은 기본적으로 넘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국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엣지 수축 생각해서 프리엣지는 반드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2콧을 완성해줍니다. 3콧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큐티클 라인과 프리엣지가 잘 발려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그냥 컬러링 하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걸 다 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다 하시면 4콧까지도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시럽은 그래서 조금 한두 번에 내가 원하는 컬러와 두께감을 완성하자 보다는 얇게 여러 번 바르자 라고 생각을 하고 3콧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다 하시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럽 컬러를 바르실 때는 1, 2콧에서 끝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3콧
포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고르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확실히 굴곡이 많고 컬러가 균일하게 발리지 않았고 제가 했던 방법으로 하면 깨끗하게 그리고 굴곡 없이 시럽으로도 컬러링을 할 수 있어요. 시럽이 유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시럽을 사서 컬러링을 해보실 텐데 나는 생각보다 예쁘고 깔끔하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팁을 기억하시면서 시럽 젤 특성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예쁘고 균일한 시럽 컬러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